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이 국회에서 이른바 5.18 공청회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막말을 쏟아내 논란이 커지자 여야 정치권은 자유한국당에 공식 입장을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을 잠재우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만원 씨를 국회에 초청해 이른바 공청회를 열고 5.18이 폭동이라며 막말을 쏟아낸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 후에 그게 5.18 민주화운동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공당의 역사인식을 의심케 하는 행태에 여야 정당들은 연일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의원들이 날조와 안보사기 전과자인 지만원 씨를 국회로 불러들이고 더한 어조로 5.18을 비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공청회를 연 김진태, 이종명 두 의원, 동조 발언을 한 김순례 의원과 당 지도부 입장이 같은지 답을 요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은 궤변, 선동, 외국을 일상화하는 집단이라고 질타했고 정의당도 군사 독재 정권의 뿌리를 둔 한국당의 태생적 한계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도 이들을 5.18의 진실을 짓밟는 망언자로 규정하고 허무맹랑한 거짓을 의도적으로 유포한 공청회를 방치한 자유한국당에 유감을 표한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비난 여론이 뜨거워지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는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한국당은 5.18 민주화운동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높이 평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지만 정치권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건 삼가야 한다며 논란을 만든 소속 의원들의 잘못을 타 당에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